네, 2월 7일 월요일 오늘 순서 그러면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마감 상황 신한금융투자의 황유현 PB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지난주에 잘 보내셨어요? 코로나 피해서 열심히 운동만 하고. 아 운동. 네. 안 그래도 운동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무슨 운동 많이 하신다고 그랬죠?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아 테니스. 보기에는 격투기하게. 아, 격투기네지. 잘 순하게 봐봐야 이제 축구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요. 격한 또...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까지 네. 싸움도 해본 적 없고. 나중에 뭐 학폭 나중에 뜨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아, 그런 리스크는 전혀 없습니다. 네, 학폭 리스크 없습니다. 자 우리 황유현 팀장님과 네. 함께 그러면 오늘 증시 와간 상황. 제가 이제 이 정도면 선방하지 않았나 했는데 네. 하락인데 뭔 선방이냐 이런 그쵸? 분들도 좀 계시고요. 오늘 증시 보니까 아 진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어마어마했네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상장하고 나면 조금 그 수급 이슈가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네. 계속적인 이제 수급 여파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ETF 패시브 자금들의 수급 일정들이 아직 3월 초까지는 네. 계속 있죠. MSCI 지수 편입까지는 계속 봐야 되는 거라서 이제 그 자금들을 추종해서 먼저 미리 들어온 액티브 자금들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새로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뭐 SDI나 LG 화학이나 이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해서 사야 되니까 심지어 삼성전자나 SK 뭐 하이닉스까지도 매도를 해서 산다고 하니까 그 영향이 사실 좀 큰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자금을 뭐 시장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중소형주 단에서는 그래도 해볼만 했습니다. 중소형주 단 개별 종목으로 해볼만 했는데 대형주 단에서는 여전히 엔솔 이슈가 수급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 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 제가 대형주를 좀 별로 안 들고 있어서 책임을 네.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대체로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어쨌든 엔솔 사기 네. 위해서 뭐 갖고 있던 중소형주는 별로 없을 그렇죠. 테니까 네, 대형주들을 그렇죠. 팔아서 네, 엔솔을 샀군요. 네. 지금 뭐 주변 저랑 뭐 오래 하셨던 제 손님 말고 정말로 이제 슈퍼게임이 있으신 분들 정말로 매니저나 아니면 뭐 이제 정말 이제 선수로 일하시다가 나와서 이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정말 재미없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놈의 주식이 사면 물리고 사면 물리고 그런다고. 아, 그분들도 그래요? 네, 요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시장을 뭐 이끌고 가는 지수 관련주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 이슈라던가 개별 장중에 나오는 또는 대외적으로 나오는 뉴스에 반응해서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실적이 좋아도 빠지고 특히나 오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EPS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계속 약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적만 보고 투자하기에도 좀 어려운 장세고 그렇다고 수급이나 테마를 따라가기에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장세고 그렇다 보니까 지루한 장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과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한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쩔 수 없이 그 전까지는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증시 2등주 한 번에 상장한 거는 그렇다 네. 보니까 대응하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매수 버튼에 또 손이 나가기는 또 그런 장세거든요. 아, 더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료를 좀 보면 당장 FN 가이드 2차전지 산업 ETF라던가 그다음에 MSCI 이머징 자금들이 뭐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아직도 6월까지 보면 뭐 1조 2,500억 정도까지 더 계속 추정 들어와야 되니까 네.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이게 새 돈이면 더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주식들을 팔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좀 이제 그 과정에 나오는 변동성인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과정들은 겹쳐서 조금 3월까지는 3월 초까지는 저는 3월부터는 조금 반등을 예상하는 제 생각이 논리가 있는데 그거는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라는 말은 반격 그 시장의 네. 반격이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네. 일단은 오늘 코스피는 5.2포인트 하락했고요. 2745고 2750포인트를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도
900포인트를 넘지 못했고 지난주에 마감 2750위에서 시작했는데 거기 지켜내지 못했고 코스닥은 장 초반에 살짝 900포인트 넘었다가 또 밀렸는데 사실 큰 지수대에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의미가 있는 거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덜 팔았다. 네, 샀다까지는 기대하지는 않고 덜 팔았다 정도가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인 팔았어요? 네, 조금인데 의미가 없어요. 69억 매도 했습니다. 9억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혼조세 보였겠죠. 저도 종목별로 이제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네. 기관들이야 지금 프로그램에 따라서 현산물 동반 매매하는 것 같고 그다음 네. 이제 외국인들이 뭔가 추세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큰 의미는 없는 수급이 코스피 코스닥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뭔가 자신 있게 코스피의 그 전반적인 수급을 코스피의 수급만 봐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수준을 매수를 하면 네. 일단 단기 바닥은 나왔었거든요. 네. 그 시점이 나오면 좀 뭔가 시장의 반등의 키를 거기서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이 한 코스닥 기준 한 2,500억 네. 정도를 사는 네. 날이 이상. 보통 바닥이었더라? 네. 이 최근 1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네. 과거 좀 돌이켜보면 네. 최근 1년 단기 시점에서는 좀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의 한 6분의 1 정도 수준이 니까 네. 한 3천억 정도 사면 코스피에서 1조 8천억 정도 사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샀으면 일단은 뭔가 외국인들 생각이 있어서 사지 않았느냐 뒤에는 어떤 재료든가 나오든지 간에 생각이 있었으니까 사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급 이슈가 좀 많이 꼬여서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내일 1조 사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 신뢰가 아직은 솔직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기엔 좀 이르고 네.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반등을 좀 코스닥 쪽에서 좀 키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8.7% 상승하긴 했는데 네. 그렇다고 얘네가 다 2차전지 섹터를 다 끌고 올라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뭐 LNF 같은 경우에는 또 약상승 보였고 네. 에코브로 BN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안 좋은 뉴스로 인해서 또 주가가 좀 많이 밀렸고 그리고 뭐 소재 주식들도 그렇고 뭐 이제 좀 약간 혼조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섹터를 다 끌고 가는 2차 전지 장이다라고 보기에도 아직은 사실 좀 이른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한 그냥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 정도로 사실 오늘 시장을 정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교란 요인을 네. 되고 있거든요. 네. 예. 뭐 제 생각을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리면 그 언제 이 수급이 다시 거꾸로 네. 네. 예, 바뀔까? 라고 보면 아까 우리 황 팀장님이 그 표에 보면 3월 10날이 이제 네.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MSCI에 네, 편입되고 그러면 MSCI에 편입을 하는 이슈는 외국인들의 자금에 영향을 미칠 맞습니다. 거고 네. 종가로 들어올 테니까 네. 네. 종가로 많이 들어오죠 그때 네. 되면 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얼마나 사는지를 봐야 되고 네. 또 하나는 ETF가 지금 영향을 또 그렇죠? 이제 앞으로 네. 줄 거니까 네. 계속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솔직히 저는 거품이라고 보거든요. 수급에 네. 의해서 생긴 거품이라고 용감한 예.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데 네. 이제 네.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죠. 수급은 모든 재료의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다음 주가 이제 MSCI 플러스 ETF 네. 매수 네. 그 수급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차창규 본부장 오면 제가 네. 똑같은 질문을 할 건데 네. 보통 보면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 전까지 시장을 아웃퍼폼하고요. 맞습니다. 네. 편입되고 나면 이제 언더퍼폼하는 게 일반적인 네. 그런 사례였기 네. 때문에 3월 10날 이후면 이 수급이 네. 네. 에너지 솔루션으로 맞습니다. 쏠렸던 네. 수급이 다시 약간 리와인드 저도 네, 그렇게 뭐 그러지 않을까 저도 뭐 생각이 그러니까 있어요. 원래 딱 그 MSCI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도 있잖아요. 사실 딱 편입된다고 발표하고 나서 종가에 매도하면 일정 부분의 절대적인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전략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편입되고 나면 사실 편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가가
뭐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데 제 기억에는 편입된 이후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사실 별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짧게는 한 다음 주까지, 길게는 네. 3월 초까지만 좀 이런 재미없는 장을 버티시면 그래도 올해 2분기에는 그래도 해볼만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 바닥 신호들은 이미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많이 나왔잖아요. 밸류에이션으로도 그렇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우리가 PBR이나 PR 지표가 사실 좀 약간 고평가된 게 맞기 때문에 좀 그 우리가 항상 위기마다 우리가 보는 뭐 PR 10배, PBR 1배 수준 이게 좀 한 단계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한 2600에서 2650 정도입니다. 그리고 PBR 1배가 2450 정도 보고 있고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정말로 그 2600 이하는 우리가 1월 달 중순에 정말 극심하게 겪었던 정말 네, 하락은 할 만큼 했는데 반대 매매나 여러 가지 기타 이슈를 그냥 더 밀어붙이는 관성 때문에 밀어붙이는 그런 플레이가 한 번 더 나오면 모르겠지만 2650대 이하는 일단은 전 조심히 사도 된다. 근데 이게 받아 사도 되긴 하는데 이게 무조건 오른다 그건 또 개념은 또 다르기 때문에 사서 기다릴 수 있는 자리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그 자금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3월에 어떻게 보면 다 이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3월 10일 날 코스피 200도 이제 편입돼서 큰 ETF 수급들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있습니다. 동시 만기가 네.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대선도 있고, 네, 대선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불확실성한 재료들이 어쨌든 지금 3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거든요. 지금 3월에 기준금리 인상 확률 100%, 5월 달도 100% 가까웠습니다. 네. 지금 50BP를 인상할 확률은 지금 30%대 나오는데 어쨌든 3월에 기준금리 인상 한 번만 하면 저는 다시 또 시장이 버틸만 하다. 네. 그 얘기는 또 시장에서 또 슬금슬금 나오지 않을까. 지금 되게 안 좋아도 네. 아니, 그러면 시장 분위기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LG 에너솔루션 네. 3월 10일까지는 대체로 좀 갈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되잖아요. 좀 비싸지만. 네.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네. 한 달. 네. 뭐 당장 뭐 하루 이틀이어도 네. 뭐 상승해서 뭐 어차피 구간 어차피 시장의 수급을 계속 가져가는 종목이니까 네. 단기 매매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셔도 되죠. 아 그래? 네, 네 그럼요. 대신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박세희 전무님 고평가는 네. 고평가고. 네.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거품이다라고 용감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풍선을 불 때 네. 어떤 풍선은 빨리 터지고 그죠. 네. 어떤 풍선은 오 네. 터질 것 같은데 하는데도 더 커지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수급에 의한 이 거품이 어디서 터질지는 몰라요. 그건 모르죠. 네.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3월 10날 터질지 아니면 다음 주 네. MSCI 때 터질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제 통과는 하고 있다. 네, 네. 저도 보면 네. 그런 단계라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 아까 뉴스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뭐 굉장히 좀 안 좋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네. 뭐 언론사 보도로는 아마 그 회장이 아마 물러나지 않겠냐 네. 이런 이제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사실 시총 2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꽤 네. 영향이 좀 1위까지도 올라갔었고 그렇죠. 네. 덕분에 네. 코스닥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네. 에코프로비엠은 뭐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2차 전지 섹터들은 확실히 작년하고는 분위기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저는 항상 주식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보다는 확실히 섹터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섹터가 되면 네. 어떤 종목에 어떤 매매 기법을 가져다 붙여도 다 수익 나요. 네. 근데 섹터가 부서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고수들만 수익을 내는 건데 지금 2차전지 섹터는 어쨌든 간에 투자 심리는 작년하고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뭐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하던 일색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얼어붙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근데 좀 가격적으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네. 장기 횡보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네. 부분들은 확률이 낮은 자리라서 네. 뭐 코멘트는 여기까지만 드리겠고 또 어떤 섹터들이 좀 오늘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그 전에 요거 네. 하나만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도 신용장고가
10%가 빠졌습니다. 그게 고점 대비 10%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5조 정도가 맞습니다. 고점이었었는데 네. 이게 9월 작년 11월 달에 25조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온 기준으로 이게 오늘 기준이라는 거 하는 건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틀 전 기준이거든요. 네. 21조 3천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11% 정도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경험적인 건데 네. 지난 최근에 코스피나 코스닥 거래량 보면 급락 과정에서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밀리는 케이스가 나왔어요. 네. 그 과정이 사실 그리고 나서 반등할 때 이제 신용 잔고들이 거기서 줄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번에도 결국은 11% 하락이 나왔는데 네. 2018년 10월 달 그때 네. 미중 무역 분쟁이랑 뭐 또 그때도 금리 인상 이슈 네. 빠졌을 때가 그때가 신용 잔고 25%가 빠졌어요. 한 달 동안. 네. 그때가 정말로 잔인했던 달이었고 네. 그냥 제가 경험적으로 신용 잔고 10% 정도 빠졌을 때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팬데믹 같은 뭐가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을 때는 제외를 하고 이번처럼 그냥 일정하게 주가가 흘러가면서 나오는 정도의 금융 그냥 주식 주가 흐름에서 나왔을 때 하락으로 단기 바닥을 잡았을 때의 10% 정도의 하락은 신용잔고 10% 정도의 하락은 일단 한번 사볼 만하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저도 뭐 이제 신용잔고를 바닥을 잡을 네. 때 한 번씩 보긴 하는데 보통 예전에 한 6조였을 때는 한 4조. 그렇기 때문에 10%보다는 좀 더 많지 않았습니까? 방금 2018년 이제 10월 달에 또 네, 말씀하셨듯이 네. 거의 그래도 한 20% 이상 20% 빠지면 네. 주변에서 깡통계좌 속출한다는 네. 소리가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사실 20% 넘어가면 거의 그 정도로 나오고 이제 그 정도 나오면 물론 이제 바닥엔 좀 더 확실한 증거긴 네. 하지만 네. 거기까지 안 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특별하게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은 10% 정도면 일단은 단기 바닥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됐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근데 사실 지금 또 2750 정도인데 네. 2600대 사실 거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결국 2600대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긴 또 쉽지 않죠.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경험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제 HTS마다 다 나옵니다. 그 신용잔고 추이를 쭉 보시고 네. 과거 한 10년치 쪽 한번 둘러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엑셀로 네. 소팅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조금 이제 지수하고 연동돼서 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참고삼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대표적으로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방산. 네. 방산주인데 사실 기존의 방산주가 기존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있을 때나 오르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뭐 수급의 도피처 정도로 많이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호주로 이제 자주포 수출도 했었고요. 호주가 왜 자주포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필요한 이유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동 쪽으로 천궁을 또 수출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집트 또 수출권도 또 나왔었고 이게 작년에 이제 그 미국하고 이제 미사일 조약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항공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주가 계속 나오는데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좀 점유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군수품 하면 미국이나 독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격 그걸 생각하면 뭐 효율 따졌을 때는 한국의 방산 무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 가성비가 좋죠.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접목들도 말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계속 증익하고 있는 분야가 방산 쪽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방산 테마들이 주요 수주는 국방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네. 그죠. 근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중동이나 글로벌로 수출을 간다는 게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CJ그룹주가 내수만으로 먹고 살다가 네. 이제 한류 열풍 타고 중국으로 가면서 그룹주 네. 확 올라갔잖아요. 방산주가 지금 딱 그런 초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방산주에서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영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도 높게 줄 수 있는 성장주 섹터이기도 하고 실제로 수주 나오면서 실적도 이제 같이 찍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쪽 섹터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최근에 가장 셌던 종목들이 한국항공 우주라던가 그다음에 오로는 오늘은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서 이제 자주포를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궤도 위성하는 인텔리안테크도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우주항공 섹터들은 사실 이쪽 섹터가 성장주니까 금리 인상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실적도 같이 찍혀 있는 구간이라서 그리고 전문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전 방송에서 2018년 이후에 이제 시장이 2018년 10월달 폭락하고 11월, 12월 그 다음에 2019년 회복할 때 어떤 종목이 올랐냐라고 하면 네. 그리고 또 성장주가 올랐어요 금리 인상기에도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라고 성장주가 다 박살 나는 게 아니라 네. 되는 성장주는 또 꿈을 먹고 있는 성장주는 또 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목해야 할 성장 섹터 중에서 당연히 변동성은 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런데. 우주항공 섹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엄연한 하나의 엄연한 뭐 어떻게 보면 뭐 북한이 미사일 쏴야 오르는 그런 섹터에서 네. 엄연한 성장주 섹터가 됐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돈 버는 섹터다 이거죠 이제는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도 찍힙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는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LIG 넥스원 네. 같은 경우 리포트가 요즘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성장 스토리 주식이 문제인 그렇습니다. 거지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선물을 계속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이고 네. 3월달 제가 아까 서두에 3월 초 되면 이제 다 풀어 이제 뭔가 꼬인 실타래가 풀어질 걸로 보였던 게 이제 그 중에 하나 선물 옵션 만기 동향이거든요. 근데 네. 12월 만기일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도가 5조 4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아 지난 12월, 네, 12월 만기, 만기 이후에, 이후에? 네, 네. 만기 네. 이후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팔만큼 팔았다 또는 목에 찼다라는 이제 표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주변에 파생하시는 분들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과연 이제 이 포지션은 당연히 좀 더 끌고 가겠죠. 극대화 될 때까지는 당연히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지수가 흔들 때마다 포지션 조정하고 롤오버 할 거 롤오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거의 나올 만큼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하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심리도들 이격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네. 2,700 지금 50 정도인데 뭐 언제든지 2,700 이하로 또 내려갈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내려가도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되느냐? 저는 거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올해 1월 초부터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EPS 추정치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네. 심지어는 상반기는 DM보다는 EM 쪽이 조금 더 좋을 거라는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인 신흥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주식 지쳐서 다 팔아버리고 지치셔서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 사실 되게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포기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 네. 포기하기엔 이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조금 더 버티자.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엄청 식상한 말이긴 한데. 황 팀장님 네. 이번 주에 또 언제 나오세요? 이번 주는 아니고 저는 매주 월요일만. 아 월요일만 그렇습니다. 나오세요? 네, 왜 그러세요? 네. 아, 왜 그러냐면 네. 그 외국인이 언제 들어오느냐. 네. 네. 라고 봤을 때 2016년 가을부터도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금리를 이제 막 올리기 맞습니다. 시작한 때였죠. 그렇죠. 2015년 네. 12월 달에 첫 금리 그렇죠. 인상을 네. 했었으니까. 근데 2016년 한 8월 정도에 외국인들이 지금은 이제 DM보다 EM 그리고 EM에서도 한국의 이제 대형 IT 네.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왔었고 2004, 5, 6년 이때도 금리를 뭐 17번 올릴 네. 때 그때도 DM보다는 EM이 좋았었어요. 그렇죠. EM은 이제 이머징 마켓이죠. 네. DM은 이제 선진국 네. 시장이고 그래서 저는 황 팀장님한테 최근에 이렇게 DM보다는 EM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외신 기사도 조금씩은 있어요 보면. 네. 그래서 숙제를 주시네요. 네, 그런 네. 숙제를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막연하게 EM이 나올 것 같다가 아니라 네네. 실질적으로 그런 조짐과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외국계 리포트나 보면 다 그런 전략을 제시를 맞습니다. 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와 주셨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무턱대고 지르는 건 아니죠, 걔네들이. 네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아까 오기 전에도 리포트 봤던 거는 이제 중국이 사실 이제 완화 정책으로 가니까 네. 그런 거에 기반을 하곤 하는데 제가 그걸 좀 더 좀 예쁘게 정리를 네.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저희가 또 그 공항 쪽에 여권 다 또 저희가 검사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의 황유현 팀장님 대단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